FX 빅토리아, 엑소 출신 레이, 프리스틴 주결경, 우주소녀 성소, 미기, 선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법한 국내 유명 연예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선 한국에서 데뷔한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이며 현재 한국에서는 활동을 중단한 채 중국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23일 중국의 항미원조 기념일부터 시작됩니다. 항미원조란 6.25 한국 전쟁 당시 남한을 지원하던 미국에 반대하면서 되려 북한을 지원하던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일컫는 말인데요.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이날 항미원조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침략에 대항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 항미원조 승리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연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연예인들은 시진핑의 이 터무니없는 연설을 듣고 감명이라도 받은 듯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라는 게시글과 함께 한미원조에 저항하기 위한 자원봉사군 해외작전 70주년 기념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아두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중화사상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활동하며 인지도를 얻은 유명 중국 국적 연예인들이 이렇게 항미원조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본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며 많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의 이 얼토당토않는 연설이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비유로 바꿔보자면 시진핑 주석의 이 연설은 현재 일본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가 한국 식민지화는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켰고 이는 일본의 위대한 행보였다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하등 상관없는 본인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난 7일 방탄소년단은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인 뱀플릿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뱀플릿상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 또한 중국에서 때아닌 논란을 가져왔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말뿐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은 국가의 존엄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BTS가 항미원조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했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탄소년단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중국 한 대형 택배사는 BTS 관련 제품을 운송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면 얼핏 2016년에 사드 보복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했으나 당연하게도 BTS의 글로벌 팬들과 수많은 언론사에서 이런 중국의 모순을 꼬집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란 국가가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중국은 꼬리를 내리고 한중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앞서 봤던 중국 연예인들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작 전쟁을 겪은 당사국의 국민인 한국 연예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는 꼴이 참 모순적인 중국의 행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언행에 한국인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벌어졌음에도 중국이 이렇게 자기 역사도 아닌 한국의 역사인 6.25 전쟁을 왜곡하는 것을 보면 옆반 친구를 괴롭히는 데에 일조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친구를 지켜냈다며 좋아하는 꼴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6.25 당시 중국의 군대, 즉 중공군들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남한을 지원한 유엔군까지 참혹하게 학살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진호 전투는 중국 국경을 향해 북으로 진격하던 국제연합군 유엔과 국경을 넘어 남측으로 진격해온 중공군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하필 찾아온 매서운 추위 속에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중공군의 무차별적인 기습 공격으로 인해 많은 유엔군 병사들은 침낭 속에 잠든 채 적의 총검에 찔려 무차별적인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전투 3일째 되는 날 하루 저녁 사망자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전사자들이 세겹 네겹으로 쌓아 올려졌고 심지어 중공군은 부상병들이 실려있는 트럭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부상병들까지 살해하기도 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에 휘발유까지 끼얹으며 이들을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저질렀는데요. 이는 1864년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하여 체결된 제네바 협약 중
부상 등으로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잔인하고도 비인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희생되어간 참전국들 중에는 에티오피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들 참전용사들은 자유진영을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몰수당하고 거리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이 전쟁이 승패가 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이유로 그저 잊혀진 전쟁 취급을 받으며 여기에 참전한 자국의 용사들을 함께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외 참전 용사들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한국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을 받을 수 있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강요 부대에는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유를 되찾은 한국 사람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전쟁 이전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전장에서 한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특히 전쟁고아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왜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지 왜 승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우리는 그들의 바람대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정작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우리는 외려 지금의 자유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국내 일부 국민이기는 하지만 참전용사들을 보고 사람을 많이 죽여봤겠네요 라는 등 생각 없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들이 지금껏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 6.25 전쟁 때 마신 유독가스 때문에 폐까지 손상되어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나면 지금도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죽어서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6.25 전쟁에 참가한 국군의 수는 120여만 명, 유엔군 참전용사는 약 190만 명이었습니다. 비록 70년이라는 세월은 흘렀지만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기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패션 브랜드인 라카이 코리아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센스 있는 디자인의 핸드폰 케이스를 출시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림에 따라 더욱 자주 마주치게 되는 핸드폰 케이스에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케이스를 보게 되는 매 순간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이 신제품 국가별 케이스는 해외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제일 많은 군사를 파병한 미국부터 영국 그리고 프랑스까지 참전국 중 주요 3개국을 디자인의 메인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건축물과 지도, 국기를 요즘 트렌드인 패치워크 형식으로 삽입한 케이스를 통해 예쁜 디자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참전국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상기시키고자 했죠. 게다가 이 케이스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최대 국경일인 광복절을 뜻하는 8월 15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인 7월 14일,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7월 13일, 영국은 영국연합왕국의 시작이던 연합법이 공표된 1707년을 의미하는 숫자들이 각국의 디자인을 담은 케이스와 함께 새겨져 있는데요. 단지 우리나라의 역사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한 이 국가들의 감사함을 표하는 의미로 라카이 코리아는 그들의 중요한 역사 또한 케이스에 새겨준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엔 한국에 파병을 다녀왔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모진 수모를 겪었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에게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조끼와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원회를 통해 전달한 조끼와 모자 139세트에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에티오피아 국기와 태극기가 결합된 디자인이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베스트셀러인 독도 스니커즈와 독도 팔찌 덕분에 많은 분들이 라카이 코리아를 단지 독도 후원 기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들은 매년 매순간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6.25 전쟁 발발 69주년에는 울림 1950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참전용사가 지켜낸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념하면서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을 댓글로 남기면 69명을 추첨해 라카이 코리아의 스니커즈와 아데 등 패션 제품을 선물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보훈처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기부하기도 했죠. 게다가 올해 6월에 출시된 6.25 팔찌의 수익금 중 일부를 젊음을 다 바쳐 자유를 지켜낸 국내 참전용사들에게 후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디자인이 팔찌에 각인된 것과 같이 그들의 희생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겠다는 스토리텔링까지 선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처럼 라카이 코리아의 역사 알리기와 후원활동은 다른 기업처럼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만 잠깐 단지 이벤트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방법들을 고민해오고 실천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또한 이제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에 동참하여 이 땅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되어간 많은 호국 영령들을 함께 기리는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